나 유튜브 찍어야 돼. 바로 바로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요, 저번에 호랑이들 사자, 호랑이랑 그 사자랑 싸웠는데, 오늘은 2탄으로 호랑이 다른 버전을 갖고 왔는데, 일단 이 녀석, 일단은 이걸 마시고 공격해 호랑이. 그래 잘한다 호랑이. 뭐야 그래 공격해. 뭐하니 너? 장난치니네. 아 역시 호랑이 승. 그럼 이건 어떨까? 일단 호랑이 지치지 않게 먹이를 조금 주고. 아 역시 두 마리는 상대하기가 좀 힘들었네. 아 미안 호랑아. 너 호랑이 두 마리인데 사자 두 마리야. 어이 뭐야. 아 근데 아기 호랑이인데 되게 체력이 많네. 빨리 딜 들어줘. 공격해요. 호랑이 가서 일어서. 아, 동생 이렇게 하고. 아니, 진짜 호랑이 저거. 어. 잠깐만. 야, 호랑아. 너 혼자서 사자 두 마리를 사는 거야? 그럼 안 되는데. 사자 세 마리도 호랑이 두 마리. 왜, 너, 호랑이, 너, 이거 사자 네 마리가 된대? 그러면, 그럼 한 마리라도 길들이면 되지롱. 어, 이번, 어! 그래, 잘한다, 호랑이랑 사자! 어, 누가 있어? 근데 내가 사자가 애정이 좀. 애들은 너무 잘해가지고 좀 다들 이상한 생각인데? 어 근데 이제 오 호랑이 두 마리 돼. 사자 한 마리 누가 이래 이거 봐. 는 너무 쉽게 예견했고.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호랑이가 조금 더 세네. 전 확실히 이제부터 저 원래 사자파였는데 이제부터 호랑이를 좀 더 좋아할 될 거예요. 잠깐만 근데 혹시 그 악어도 이르시나 악어? 아 이거 하는구나 이거. 어 이거 하는데 공격하네? 잠깐만 혹시 여기 코끼리 있나? 코 아 코끼리 있네. 야 코끼리 엄청 큰데. 오! 야 한 방구 뭐냐? 코끼리 호랑이? 야 결론적으로 호랑이가 잠깐만 아무 올라가서 여기.